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플레이팅, 나는 솔로 카페 선택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BS 플러스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출연자 여성분이 상대 남성과 데이트를 브런치 카페로 결정했는데요. 오가는 말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요즘 세대들이 카페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주제를 뭐로 할까 생각하다 며칠 전 우연히 봤던 나는 솔로에 출연한 여성분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전체 이야기의 30%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음식의 모양이 예뻐야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먹는 음식이나 분위기가 사진 찍기 좋으면 방문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내용물의 플레이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포토존이 있는 인테리어가 필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앞서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하면서 사람들이 푸짐하게 보는 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에게 플레이팅도 합격점을 받고 싶어지는데요. 식사량에 더해 요즘 세대들이 열광하는 사진을 찍고 싶은 음식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 좋은 음식 별 수 없다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쓴 음식을 빗대어 이야기한 옛 속담인데요. 요즘은 보기 좋은 것이 정답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령 빌딩을 멋지게 올리기만 하면 될까?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지진에도 잘 견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를 지키며 플레이팅의 채색을 맞춰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채색의 기본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오방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오방색은 청색이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녹색으로 바꾸면 검은색과 백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입니다. 마르게리타 피자를 보시면 알게 모르게 이러한 색이 뒤섞이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만약 녹색이 빠졌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시면 상상이 가실 것 같습니다. 접시에 놓인 마르게리타 피자의 높이는 빵 부분이 산맥처럼 솟아올라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의 가운데 안쪽 부분을 빙 돌아가며 감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비교적 낮은 쪽에서도 치즈와 생바질로 고저 차이를 만들며 입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마르게리타 피자의 빵 부분도 가운데와 같은 높이라 고상상해보면 기능적으로나 보기에도 별로일 것 같은데요. 나는 솔로에서 데이트 장소로 방문한 카페 브런치의 높이는 평균적이었다는 기억입니다. 이연복 셰프가 새우볶음밥을 플레이팅하는 모습을 떠올려보면 큰 접시에 담기 전 작은 공기에 볶음밥을 담고 다시 큰 접시에 거꾸로 옮겨 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우를 돋보이게 하는 중국 요리 특유의 플레이팅 방법인데요. 높이의 목적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는 솔로에 나온 브런치 카페는 원 플레이팅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접시에 모든 재료를 담아내었는데요. 너무 푸짐하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그랬습니다. 너무 많은 음식을 한 그릇에 담으면 밸런스를 깨뜨린 플레이팅이 될 수 있습니다. 식재료의 모양에 반하는 그릇으로 맞춘다든지 여백의 미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릇에 넘치듯 채워주는 것은 좋으나 주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떠올리며 플레이팅을 위한 밸런스와 채색, 높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은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케이크와 도시락, 음식 전반에 걸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NS에서 돋보일 수 있는 사진을 위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